아이폰 15 시리즈 출시하고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좀 보니까 의외로 투명 케이스에 대한 추천이나 궁금증, 그리고 가성비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해되는 게 요즘 제품들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어서 상품 페이지만 보고 구입했다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더더욱 후기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투명 케이스 5가지를 가져왔어요. 투명 케이스 기준으로 애플 정품은 정가 69,000원이고 더 비싼 케이스티파이는 80,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안 그래도 아이폰 자체도 비싸고 올해는 유독 할인율도 낮아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성비 케이스에 눈이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서드파티 케이스도 예전처럼 저렴한 제품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맥세이프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렇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베이서스, 아라리, 링케, 빅소, 슈피겐의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먼저 베이서스 제품이에요. 제품명은 루센트라는 케이스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 12,900원이에요. 베이서스는 케이블이랑 충전 어댑터로 유명한데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나름 유명세가 있는 브랜드예요. 케이블이나 어댑터가 아닌 제품은 저도 처음 구입해보는데 일단 포장이 저렴한 것 치고는 괜찮아요. 이렇게 자석으로 열어서 제품을 미리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중국 제품이라 그런가 요즘엔 보기 힘든 플라스틱 포장도 보여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성품은 없고 포장을 벗기지 않고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서 따로 비닐 포장도 없어요. 베이서스 루센트 케이스는 전체가 PC 재질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PC 재질은 대부분 아주 얇은 형태예요. 딱딱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케이스를 탈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얇고, 이런 형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호보다는 생활 흠집 보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후면엔 유막 방지를 위한 도트 처리가 없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이폰 자체가 후면이 무광이라 유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여요. 제가 서드파티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테두리 알값을 그대로 표현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 제품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니까 확실히 테두리가 둥근 형태예요. 제가 아이폰 14 시리즈 케이스 리뷰할 때 서드파티 케이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테두리 그립감인 이유도 있었는데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버튼 부분은 볼륨 업다운은 한 겹 더 있는 형태인데 동작 버튼이 그냥 뚫려 있어요. 프로 시리즈는 토글이 아니라 볼륨 버튼하고 같은 그냥 버튼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정품 케이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건 애플에서 제공한 가이드를 토대로 그냥 축축만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케이스가 얇아서 누르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후면 카메라 부분은 렌즈 부분만 뚫려있는 형태라서 카메라 섬도 기본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호불호가 좀 있던데 카메라 섬 보호를 위한 제품들도 사용하시는 거 보면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면 테두리 쪽은 모서리 부분만 약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케이스 탈착을 위한 구조고 슬림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뒤집어 놨을 때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보호해주진 않아요. 뭐 얇은 케이스들 대부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맥세이프가 있죠. 자력을 보면 정품 투명 케이스를 기준으로 이 제품이 자력이 훨씬 강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에 거치하고 어지간한 방지턱을 넘어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자력이에요. 하단은 스피커 마이크가 망사처럼 되어 있어서 먼지는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충전 단자 부분도 잘 뚫려 있어요. 근데 USB-C로 바뀌면서 성능 좋은 충전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블들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 두꺼워서 정품 케이스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번 꽂아보면 이 제품도 끝까지 안 들어가요. 머리가 두꺼운 케이블은 사용할 수 없고 정품 혹은 얇은 케이블을 골라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이란 생각이 들고 카메라 부분도 잘 보호해주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베이서스 루센트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제가 그동안 기종 상관없이 아라리 제품을 가져오면 대부분 아주 얇은 케이스를 가져왔었어요. 그만큼 아라리가 슬림한 케이스를 잘 만드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듀플M이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 13,700원이에요 듀플이 제품 이름이고 M은 맥세이프를 뜻하는데 이 제품은 얇은 제품은 아니고 휴대폰을 좀 보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케이스예요 개봉해 볼게요 포장은 기존 RRE 제품이랑 똑같아요 종이 패키지에 반투명 비닐에 제품 들어있어요 듀플은 PC와 TPU가 섞인 제품이에요 근데 보통 두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후면만 PC고 테두리 자체를 TPU로 만들잖아요 뭐 제조 과정이나 케이스 탈착 같은 걸 고려해서요 근데 이건 이 테두리에서 TPU가 필요한 최소 부분만 TPU로 만들고 나머지는 PC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변색이 왔을 때인데 아시겠지만 변색이 없는 TPU는 없어요 제가 TPU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버튼부터 테두리 살짝 위까지 TPU고 다른 부분은 PC라서 두껍지만 딱딱한 느낌이라 정품 케이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후면 안쪽엔 유막 도트가 있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이게 좀 딱딱해서 장착은 조금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 끝부분이 TPU라서 장착하면서 흠집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만큼 장착했을 때의 일체감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다행히 이 테두리에 알값이 잘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도 괜찮아요 버튼 부분을 보면 아 이 제품도 동작 버튼이 그냥 뚫려 있어요 동작 버튼이 뚫려 있어도 케이스가 얇으면 그냥저냥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게 불편해요 이건 좀 별로네요 실제로 누를 때도 편하게 안 눌리고 신경 써서 눌러야 눌려지는 정도라서 동작 버튼에 다양한 기능들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부분은 당연히 렌즈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고 카메라 섬 전체가 뚫려 있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하단엔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잘 뚫려 있고 머리가 두꺼운 케이블을 연결해 보면 이건 잘 들어가네요 두께가 좀 있어서 구멍을 크게 만들 수 있어서인 것 같은데 이 케이블이 USB 4 케이블이라 머리가 꽤 큰 편이니까 이 케이스는 케이블 걱정 없이 아무 케이블이나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보호도 어느 정도 되는 형태예요 이 전면 테두리가 TPU로 둘러싸여 있고 높이도 조금 높아서 돌바닥이 아닌 이상 뒤집어놔도 디스플레이 보호는 되는 정도예요 이 뒷면엔 맥세이프가 있죠 이게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서드파티 맥세이프 케이스들은 맥세이프 부분이 전부 다 좀 디자인적으로 부족해 보여요 그게 좀 항상 아쉬운데 자력을 보면 이 제품도 정품 투명보다 더 강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품 케이스 대비 5분의 1 가격인데 정품 투명 케이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서드파티에서 이러한 느낌 느끼기 쉽지 않은데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데 PC 재질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딱 하나 이 동작 버튼이 뚫려 있다라는 게 아주 거슬려서 괜찮다 하면서 보다가 확 식어버려요 지금 그냥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RRE 듀플 M 케이스였어요 이번엔 링케예요 링케야 뭐 케이스 업체로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그동안 링케 제품 보여드리면 대부분 링케 퓨전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링케 퓨전 볼드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 22,300원이에요 볼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더 두껍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맥세이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슬림함보다는 보호가 목적인 제품인데 개봉해 볼게요 비닐에 케이스 들어있고 링케 제품 특징이죠 외부와 내부에 초기 흠집 방지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좀 떼기가 힘든데 막 긁으면 케이스에 흠집 생기니까 살살 해서 떼시면 되고 덕분에 엄청 깨끗한 상태예요 이 제품도 PC와 TPU가 섞인 제품인데 딱 봐도 어디가 TPU고 어디가 PC인지 보이시죠 테두리 까만 부분이 TPU고 후면은 반투명 무광 PC 재질이에요 이전 투명 케이스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못 보던 라인업이라 구입해봤어요 이 제품은 후면이 무광이라 유막 걱정이 아예 없어서 당연히 유막 방지 도트 같은 거 없이 깨끗해요
테두리가 TPU라 아주 편하게 장착했어요. 근데 이 TPU가 좀 필요 이상으로 물렁거리는 느낌이라 딱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TPU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도 잘 보이고요. 손에 잡고 움직이면은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움직이긴 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후면이랑 테두리가 아예 분리된 제품인데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처럼 알값이 들어갔다기보다 테두리 끝부분을 사선으로 깎아놓은 형태예요. 그립감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둥근 형태가 아니라서 느낌은 위에 두 케이스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 버튼을 보면 이 케이스는 정상적인 버튼 구조예요. 볼륨 버튼과 동일하게 처리했고 크기만 동작 버튼 크기로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누르기도 편하고 그리고 하단엔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잘 뚫려 있고 머리가 두꺼운 케이블 넣어보면 잘 들어가요. 이 케이스 역시 케이블 크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후면을 보면 먼저 카메라는 전체가 뚫려 있고 테두리를 다른 질감으로 처리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당연히 렌즈보다 높게 되어 있어 보호도 되는 구조고요. 후면이 반투명이라 지문이나 먼지가 거슬리진 않을 거고 촉감도 부들부들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맥세이프는 또 검은색이네요. 그나마 맥세이프 색이 좀 달라지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력을 좀 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 중에 제일 자력이 강해요. 케이스가 살짝 들릴 정도로 자력이 강한데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력이에요. 이 전면은 모서리 부분이 조금씩 올라와 있어서 바닥에 놔도 디스플레이가 땅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고 측면 테두리 부분, 이쪽 측면 테두리 부분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가 전부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 보호도 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보호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러기드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테두리가 TPU지만 검은색이라 변색 걱정은 없을 거고 후면도 무광 반투명에 맥세이프 색상도 검은색이라 디자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내추럴 티타늄보다는 블랙 티타늄 아이폰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디자인 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 지금까지 링케 퓨전 볼드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슬림한 케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많이 찾는 제품이 있어요. 빅소 제품인데 이번 제품은 빅소 레빅스킨 플러스고 맥세이프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 22,400원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소는 얇은 케이스에는 레빅스킨, 두꺼운 케이스에는 레빅터프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에요. 뒤에 플러스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플러스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개봉하면서 내부에 초기 보호 필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했더니 자석이 그냥 붙어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빅소 제품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이 QC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제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판매처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 구성품에 이런 클리닝 키트 동봉되어 있는 거 보기 쉽지 않은데 이 제품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케이스 장착하기 전에 한번 닫고 끼워주라는 것 같고 이 제품은 전체가 PC로 된 아주 슬림한 케이스예요. 0.8mm 두께라고 하는데 대부분 슬림한 케이스들은 0.8에서 1mm 정도 두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보호 목적보다는 생활 흠집 보호가 주 목적이고 두꺼운 케이스는 싫고 그렇다고 그냥 쓰기엔 좀 무서운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0.8mm 슬림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케이스를 안 끼운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광고할 때 생폰 같은 사용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광고용 멘트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면 될 거고 이 제품도 다행히 후면에 알값 잘 들어가 있어서 잡았을 때 느낌 좋아요. 둥글게 잡히는 느낌이고 유격은 아주 살짝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편에 속해요. 문제될 거 없는 정도고 버튼부 보면 얇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픈된 형태예요. 사실 이렇게 얇으면 뚫어놔도 상관없긴 하죠. 기존에도 이런 슬림 케이스는 대부분 버튼이 다 뚫려 있기도 하고요. 볼륨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크게 이질감은 없어요. 하단을 보면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잘 뚫려 있고 충전 단자는 위쪽으로 오픈된 형태예요. 이건 케이스를 탈착할 때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딱하다 보니까 이런 장치로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서 케이스 탈착이 용이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두꺼운 케이블 한번 넣어보면
이것도 잘 들어가요. 딱히 케이블을 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후면을 보면 카메라는 전체가 뚫려 있고 유막 제거 도트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맑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PC 재질 특유의 무지개가 좀 보여요. 유막 도트랑 무지개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완전 깔끔하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고 그 맥세이프는 아까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력을 좀 보면 이 제품이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 중에는 자력이 제일 약해요. 정품 케이스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얇아서 자력의 힘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강한 자력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 제품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테두리만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얇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정도긴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후면에 유막 제거 도트랑 무지개가 보이는 게 좀 아쉽고 자력도 조금 아쉽고 자석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까지 까지도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빅소 레빅스킨 플러스였어요. 마지막은 슈피겐이에요.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으로 골랐고 에어스킨 하이브리드 맥핏이에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 23,770원 주고 구입했고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PC와 TPU로 조합된 조금 두툼한 그런 케이스예요. 종이 패키지에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고 보호 비닐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측면은 TPU 재질이고 후면은 딱딱한 PC 재질인데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제일 저렴해 보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흔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생겼는데 슈피겐이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이상하네요. 측면이 TPU라서 장착은 편안하게 잘 돼요. 제품 페이지에는 케이스 안쪽 테두리에도 라운드 처리를 해서 장착할 때 흠집 없이 장착된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TPU라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 제품도 뒷면으로 알값 들어가 있어서 잡았을 때 느낌은 다른 케이스들처럼 좋아요. 아무래도 애플이 제공하는 케이스 제작 가이드에 후면 테두리 알값이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립감은 좋으니까 이 부분은 만족스럽고 버튼 부분은 볼륨 버튼이랑 동작 버튼 전부 똑같은 형태로 마감해 놨어요. 이게 제대로 만든 좋은 예시예요. 당연히 누르는 느낌 나쁘지 않고요.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잘 뚫려 있고 마찬가지로 두꺼운 케이블 넣어보면 잘 들어가네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처음 베이소스 제품을 제외하면 이 머리가 두꺼운 케이블이 잘 들어갔어요. 후면을 보면 일단 유막 방지 도트가 없어서 깔끔하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통째로 뚫려 있고 렌즈보다 높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후면 모서리에도 약간의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놨을 때 이 후면 부분 자체도 약간은 보호가 될 것 같고 떨어뜨렸을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맥세이프도 다른 제품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있고 자력을 보면 이 제품은 이전에 빅소 제품 제가 조금 약하다 그랬잖아요. 빅소 제품하고 그 앞에 보여드린 자력 센 세 가지 딱 그 중간 정도의 자력 정도로 보여져요. 엄청 세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맥세이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자력 진짜 형편없는 케이스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자력을 가지고 만드는 느낌이기도 해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걱정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기도 한 거고요. 그 디스플레이 부분도 약간 올라와 있어서 바닥에 뒤집어놔도 크게 문제 없는 정도고 테두리에는 에어쿠션이라는 보호 장치를 넣어놨다고 해요. 모서리로 떨어졌을 때 충격 보호를 해주고 쿠션 두께가 1.2mm라고 하더라고요. 보호 목적이면서 최대한 얇은 케이스를 목표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고급스러움이나 깔끔함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지금까지 슈피겐 에어스킨 하이브리드 맥핏이었어요. 보너스로 애플 정품 투명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가가 69,000원이에요 근데 다른 케이스들 1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TPU는 변색으로 보기 싫어지고 PC는 흠집 때문에 보기 싫어져요. 꼭 1년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사용하다 보면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품 케이스는 지금이랑 1년 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용 기간 대비 상태 보존이 가장 잘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단이 완전 뚫려 있고 미끄럽다는 이유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둘째 치고요. 근데 미끄러운 거는 정말 조금만 쓰다 보면 괜찮아져요. 물론 사람마다 사용 환경이나 손의 유분 정도가 다르고 건조함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쭉 투명 케이스만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2-3주 정도 지나면 미끄러운 느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품 투명 케이스가 마냥 사악한 가격을 가진 제품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싼 정품 케이스를 대신할 비교적 저렴한 케이스들을 살펴봤어요. 각각 케이스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각자 선호하거나 케이스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